금정산에서 살던 경어스님의 글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금강경 이치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모습에 속지 말고 그 모습 아닌 우리 마음, 신명, 신기롭고 밝은 그 어떤 살림, 화력에, 화리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 전부 사라져버리는 그런 쪽에서 사는 살림살이 객. 이 세상에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객으로 와,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손님으로 온다, 이 말이지. 신명 화력액이, 신명스러운 화려, 활달하고, 부처님 같이 여여한 손이, 금정의 주청류라, 금정산에 와가지고서 청정한 놀물 짓는다. 내가 범어사 온 지가 벌써 3년이 넘었어요. 3년이 넘었지만, 그렇게 시비가 많고 뭐하고 그러지만 자유인은 내요. 시비가 부글부글 끓고 불이 나고 그냥 박이 터지게 해도 나 혼자 조용하더라니까. 시비가 나는 별 의미가 없어요. 어렸을 적에 이렇게 저 도인되는 노심들 많이 모시고 살다 보니까 애 늙은이가 돼버렸어. 열대 살에도 자복에 가만히 앉아있고 우리 스님 와서 뺨을 쳐요. 벌써 쪼매는 게 망창 당연히 어른 흉내 내고 앉아있다고. 아, 나는 공부한다고 아주 그냥 딱 앉아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꼴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손도 이렇게 생기면 키가 1m70은 넘어야 되는데 우리 스님한테 너무 맞아서 안 큰 거예요. 한참 클 때 한번 맞아버리면 그냥 키가 크다가도 들어가 버린다니까. 금정산에 범어사 벌써 간 지가 3년이 넘었는데도 금정의 주청류라 금정산에서 청정한 놀물 짓는다. 기분은 어떤 기분이냐? 파나버 장천극하고 이 다 떨어진 장삼자락에는 저 푸른 청천 하늘도 이 장삼자락 안에 다 집어넣어버리고 하늘도 기실적인 물건일진데 언젠가는 파괴가 되고 없어져 천지도.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도인의 살림살이 쪽에서 볼 적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백척간두의 진일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백척간두에 올라가서 한 발짝 더 뛰어넘어라 이래 가니까 백척간두에 올라가가지고 내려다보면 아득거니 누가 뛰어낼 사람 누가 있어. 선의 입장에서 우리 진리의 마음 입장에서 볼 적에 백척간두라는 것은 숫자니까 모습이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다 떨어진 장삼자락에 하늘을 감춰가지고 하늘을 감춰 다 하고 이 장삼자락 안에 하늘을 다 감춰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단공은 백지두라 조그만 지팽이에는 저 밟고 다니는 땅을 말아가지고 저 다른 데로 지구를 어디로 던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있는 모습이라는 건 도인의 입장에 마음 살림살에서 볼 적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저런 큰 진리를 봐버리면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열심히 살아갈 뿐이지 얻는 갖는 거, 잃은 거, 큰 건물, 높은 자리 거기에 꼭 연연을 해가지고 내 행복을 거기에 끼어 맞춰서 살 그런 어떤 그런 어떤 마음의 집착이 사라진다 이 말이야. 신명스럽고 밝고 활달하고 여여스러운 그 손님이 금정의 주청류라 금정산에 와서 청정하게 건일물 짓는다. 그분의 살림살이는 다 떨어진 장삼자락에는 저 무한한 하늘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감추고 단공은 벽지두라 조그만 지팽이에는 지구를 땅을 이렇게 말아서 쌓아서 이렇게 휙휙 집어던진다. 있는 모습은 어차피 없는 모습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있는 모습에 사람들은 다 금강경 공부는 아는 사람 다 준육 들고 거기에 불행을 느끼고 집착하지만 이런 도인의 살림살이 도인의 살림살이 부처님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땅떨인 땅덩어리는 하나의 모습으로 봐요. 하나의 모습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하나의 모습. 땅은 모습이란 건 하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돼지 생명이든지 말 생명이든지 소 생명이든 우리 마음이든지 그 생명은 한 덩어리요. 부처님은 한 모습으로 그 한 모습으로 봐서
비어 있는 공간을 우리가 공부해 나가면 이 금강경 공부고 우리가 부처되어 가는 공부라 이 말이야. 예. 자꾸 따개고 네 나라 우리나라 큰 것 적은 거 뭐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그것이 불행의 씨앗이라. 그게 상노름이라니. 예? 예. 그리 좋아. 신명 활의계기, 신명스러운 활달한 계기. 인왕의 주청유라, 인왕산에 와가지고 청정한 놀물 짓는다. 그분의 살림살이는 혜원스님 착각하지 말아요. 파나분 떨어진 장삼자락에는 저 푸른 하늘을 이렇게 감춰 집어넣고. 에. 얼마나 대자유이냐 이 말이요. 눈 안에도 뭐 남산, 뭐 인왕산 어디 다 내 마음속에 오고 가잖아. 단공은 벽지두라. 지팽이는 짓고 다니지만 그 지팽이가 지팽이가 아니야. 지혜의 눈이겠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있는 모습을 다 공으로 파악을 해버리니까 그 지팽이는 지혜의 지팽이란 말이야. 있는 모습 없는 모습 지팽이에 걸리면 다 비어있는 공으로 파악이 되어버린다. 이것이 금강경 공부하는 우리 활달한 살림살이가 이 말이지. 대지 무촌토라. 큰 땅이 조그만 촌토도 없어. 소위로 도대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조그만 털구멍 속에 조그만 내 털구멍 속에서도 청와대도 짓고 범어사 대웅전 해인사 대웅전 조그만 내 털구멍 속에 대웅전 짓는다면 짓는 것이지. 에? 그렇잖아. 내 마음에 다 달려 있다면 꼭 털을 만들어 가지고 뭐 웃자고 대웅전 짓고 뭐 나라 건립한 것이 아니야. 조그만 우리 솜털 속에도 예, 현 보왕철하고 보배스럽고 그런 큰 보왕의 철을 나타내고 자 미진 속아야 조그만 티끌 속에 앉아가지고도 꼭 금강경을 이 법당에서 설거 보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티끌 속에 앉아있어서도 84,000 법문을 얘기하고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 이 모습에 자유자재해버렸을 적에 예? 보이는 모습에 우리가 자유자재하고 공으로 파악했을 적에 있는 모습은 그렇게 청정하게 수행을 하고 바로 그렇게 됐을 적에 있는 모습 꽃 한 폭이 매화 피는 매화꽃 한 송이가 다 그 속에서 다 법당을 짓고 신통묘행을 부르는 내 모습으로 환원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지우개가 아니다. 금강경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한번 이중부정을 한단 말이에요. 지우개가 아니다. 지우개 아닌 것도 아니다. 이중부정이라는 건 긍정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일단 우리가 비어있는 모습을 알고 거기에 한 번 더 부정했을 적에 일체의 차별의 모습은 비어있는 공간 속에서 수용이 다 되니까 그때 우리의 참된 보살의 실천, 아버지로서의 참 대통령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의사로서 거기에 청정한 자질이 거기서 형성이 되고 이루어지고 그건 마음도 맑아지고 또 내생의 몸을 받았을 때 아주 청정한 쪽으로 깨끗한 쪽으로 비어있는 속에서 공부를 살다 보면 그것이 최고의 무르복이고 최고의 복이라고 전부 그래서 옛날에 다 왕우장상은 참선하던 스님들이 그 죽어가지고 됐다는 그런 기록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불교라고 하는 것은 금생에 우리가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몰라도 내생까지.